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내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사도신경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요소들,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집으면서 아, 이것이 성서를 통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구나, 역사적 기독교 정통적인 믿음이구나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내용은 어떠한 전통에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철학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종교를 통해 믿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초월한 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면은 인간들의 논리와 초월에 국한되어 있는 생각이 꼭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생각이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인간의 생각에 잡혀있는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면 꼭 사람들의 사상과 논리 안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한 분이라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새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문자 그대로 새 분이라는 거죠. 삼위, 새 분, 한 몸,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새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인격체가 한 분 이상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 친구들이 있으시면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그들의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교리인데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의 한 인체 그 인격체 이상의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은 나타납니다.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 인간들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페이지, 구약 성경 첫 페이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지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의 인격체가 되시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첫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의 왕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 왕이 그는 선지자로서 언젠가 하늘의 비전을 보며 이 시편을 쓰게 되는데 110편 1절이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내 주님에게. 이 아도나이는 이 높으신 분, 주군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도 됩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주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하나님의 두 인격체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인격체가 이제 바로 그 두 번째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person이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일평생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항상 외치고 살았는데 요한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그분은 그래서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분의 영광은 보통 분의 영광이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때 랍비로서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그 디펜드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교리를 온 세상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막 생기면서 예수가 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그 바울의 눈에는 사이비였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된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바울이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바울이 쓴 편지에 성경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디펜드하고 그분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과 상충되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싸우려고 했던 자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다메섹 도로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에 깨달았어요. 시편 110편, 그가 생명처럼 알았던 구약 성경, 그 중에 시편 110편, 다윗이 쓴 시편 중에 110편의 1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윗의 주님이 누구였는가? 아,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시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바울이 그때야 그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는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 두 번째 편지 마지막 구절에 모은 교인들에게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새 인격체로 존재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서를 주시어서 또 시편을 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쓰시면서 구약 성경을 쓰였는데 그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묻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히브리서의 서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율법과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들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 자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면 이렇게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면 이렇게 자비로우신 것이구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 계시에서는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인격체로 세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성경에 비롯된 정통적인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면을 쓰면서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은 자꾸 논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어서 아들을 낳냐? 하나님이 무슨 아내가 있어서 아들을 낳냐? 자꾸 논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논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 세계 논리 안에, 4차원의 논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시겠습니까? 논리를 뛰어넘고 논리를 승리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 오늘부터는 새 인격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반 이상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여덟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한 공회, 교회죠. 성도들의 교제, 죄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여덟 가지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이 한 가지 고백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에 그만큼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이 우리의 그 신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이게 키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 예수의 계시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 의해 사도신경이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게 키가 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강의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본문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중심되는 걸 딱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알아듣기 위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구절을 딱 중심 삼아 말씀을 전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어디서 본문을 삼아야 되는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지만 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는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막 갈라지는 이유가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에서 갈라져요. 역사를 보아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자고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갖고 계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드러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신령한 복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에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세계 2차 전쟁이 끝나고 쑥대밭이 된 유럽의 어느 한 사건입니다. 불란서에 사는 어느 한 여인이, 젊은 과부입니다. 어린아이 넷이 있습니다.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너무나 버거운 그때에 그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남편도 없고 전쟁 때 잃었고 어린 내 아이는 그 엄마만, 이 젊은 주부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적은 쪽지에다 접어가지고 바구니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을 택해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적합한 약속을 주시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너무나 힘들고 앞이 진짜 이제 눈물이 완전히 눈을 가리우고 앞이 막막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날도 그래서 그는 그 바구니, 말씀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향해 가다가 눈물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서 약간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을 뻗치면서 그 바구니를 살짝 때렸는데, 그가 넘어지면서 바구니가 함께 넘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성경 약속의 종이쪽지가 그의 치마폭에 와르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 네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약속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몽땅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서 속해 있는 약속이 내 마음속에 적용될 때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다른 처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적합한 말씀을 줄 것이고,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를 줄 것이고, 만 개가 필요하면 만 개를 주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키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택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가지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택하심을 통해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리에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셔갖고 거기 한 그 3일 동안 가서 섬기고 왔는데요. 여러분, 발리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가 참 아름다운데 바닷가를 가보면은 그 개들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아요. 아주 뭐 고급 호텔 가면 없겠죠. 근데 저는 고급 호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참 많았어요. 개들이 참 많은데 얘네들을 보니까 참 순해요. 순해. 순한 개들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산책을 가면은 막 따라 혹시 먹을 것을 줄까 하면서 막 따라오는 개들을 봅니다. 근데 참 개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나라 개든지 제가 가면 막 따라다녀요. 참 신기한데 하여튼 사람들이 못 보는 아주 뭐가 있나 봐. 하여튼 근데 개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너무나 말랐어요. 말랐고 이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막 더럽고 뭐 이제 버려진 개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왔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가고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어느 좀 등치 큰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서 이 개들을 막 모으는데 왠지 수상해. 그래서 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좀 험하게 생겼어요. 험하게 생긴 아저씨가 특별히 작은 개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오토바이 바구니에 막 이렇게 넣더라고요. 분명히 얼굴을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난동을 피울 수도 없고 그 언어도 안 통하는데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참 제가 만약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이렇게 그런 개들도 이렇게 입양하여서 좀 키웠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그 개들의 모습이 안 떠나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택함을 받는 게 이런 것이구나. 택함을 받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잡히면은 잡히는 것뿐인데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가? 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흠이 많고 더러운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 엄청난 말씀. 우리 인생 아무리 잘 나가도 많이 살아야 요사는 80, 90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돼지들과 함께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 배고픔을 달래면서 살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돼지꼴로 있다가 죽을 게 아니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아버지를 뵙는 그 순간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그냥 하인으로 삼아달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드려야지 그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가 멀리서 아들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달려오십니다. 달려와 그의 그를 안아 키스를 해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십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저는 하늘과 아버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들이 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명분 때문에 아들 삼았니? 내가 언제 너를 명분 때문에 아들 삼았니? 너는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혈통으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비유에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인데 무슨 말을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풀어서 한다면 언제 명분으로 아들이 되었니? 너는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설 자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음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명분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명분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너를 명분 때문에 아들 삼았니?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자녀 삼아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순간 너는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명분이 아니라 혈통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된 것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딸이 되기 때문에, 명분 때문이 아니라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된 이 자유와 기쁨으로 오늘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십니다.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왜 거저 주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어떠한 자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희 할머님 75년 동안 돌을 닦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은혜를 살 수 없구나 결론을 지으시고 75세 되시는 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로 거저 받는 길뿐이 없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돈으로, 무슨 자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거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거저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오는 것이에요. 자식이 거저 먹을 것을 받고 입을 것을 받고 이 집을 받는 것은 부모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는 것은 사실인데 거저 준다고 누군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고,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그 대가를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 6.25 전쟁 기념 언덕이 있습니다.
이 기념동산이 있어요. 그 기념동산 가장 위로 올라가면은 가장 위에 이 대리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대리석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4,246. 54,246. 6.25전쟁 때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잃은 젊은 미국 군인들입니다. 54,246명. 오늘날 한국에서 54,246명의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었다면 이건 지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54,246.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자가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Freedom, free,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민족 자유를 위해 3.1절 이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했습니까? 그들의 희생 위에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역사에서도 이것은 증명되는 사실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영적인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Freedom is not free.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큰 그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봉으로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입니다.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켜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구원과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떼어서 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군 천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먼저 천국 간 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합당한 분 한 분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일곱 개의 인봉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왜 또 중요한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번에 발리에 가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왠지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제가 느껴졌어요. 합당하지 않게. 이번에 이 전략회의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10년 이상 선교 필드에 계신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많게는 30년, 40년 동안 한국 선교 이 선구자와 같은 분들이 모이신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나는 합당하지 않다, 무거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의 잘못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의 더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합당하지 않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에게 카톡으로 SOS를 청하고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그의 자비하심, 그의 긍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나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자비로우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로 내가 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피로 씻어줄 테니 합당하지 말라, 합당하지 않다 말하지 않고 씻음 받은 자로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그래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하는 자가 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효험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수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씻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합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안에 있는 너희들 모두의 모든 죄를,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함과 흠이 없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이 예수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명분이 아니어 혈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야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확실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으며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이제 주님 앞에 처음 나오면서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이제 다 버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를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믿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누며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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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사상을 벗어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를 통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교회 성도들과 디아스포라 교회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